있었는데, 수도경 이사에서 건물에 있었는데, 여기에 자대다 그래서 처음 와서, 와보니까 산만 흘러놓고 딱지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그러다 이제 뭐 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그걸로 그냥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있었죠. 어디서 사시다가? 태평산. 여기서부터 쫙 봉사가 오르는 도로 있죠. 바로 요 앞에 요 도로. 이게 지금 이거 복귀가 돼가지고 옛날에 전부 개울이에요. 개울인데 물이 계속 흘렀어. 계속 흐르고 봉사 그 산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성남시장이 제가 한다고 해서 복귀를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 물이 계속 흐르는데 지금 또 이 집 그리고 이 공사를 내가 또 정리 공사를 내가 했으니 사람 이 건방에 거의 한 60% 내가 했습니다. 이제 집 짓는 걸 쭉 했는데 이 집 밑에 지금 또 물 난리예요. 그때 당시에 물이 계속 흐르던 게 이 복귀 공사를 하고 나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전부 지하실에 이렇게 아무 양수기 퍼가지고 올리고 보려. 30대는 샥 지나갔어. 30대가 됐어. 30대 됐었는데 64대로 자라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 광주 쪽으로 이사를 많이 한 것 같아. 솔직히. 길가에 다닌 사람들이 거의 알았던 사람 같았는데 많이 교체가 되더라고.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들 지금 어디 사시면 안경을 오신 데 보면 광주로 가셨다 하더라고. 근데 광주에서 여기까지 안경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오죠. 거기는 없으니까. 단골? 옛날에 오셨던 분. 경기도 광주. 변동. 변동 쪽으로 많이 갔다. 도시지만 도시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지. 그냥 알고 그거 만들어주고. 그런 기억에 남는 그 단골 손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보세요. 그 옛날 네, 그 할머니들 보면 네. 진짜 그냥 옛날에 만난 계속적으로 오시면서 또 지금도 계속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 손님 같아요. 여기까지를 같이 촬영하는 김에 한집한집 하다 보면 사실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금방 또 촬영이 가능하기도 해요. 또 시간대 뭐 우리는 뭐 여기 거주하니까 수시로 뭐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역할을 나눠서 이제 조금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판이다 그러면 그 간판 지형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만만 공판장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저희도 이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지만 한쪽으로 해를 많이 받는 부분은 그 붉은색이 다 발해서 상화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밑에 이제 다른 색깔들만 보존이 되고 그거는 지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간판의 이제 어떤 흔적인데 시간성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간판도 앞뒷면이 있을 거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다를 거고 그 집하고 같이 있었을 때 모습이 다르고 아주 그 간판이 원래 추구했던 정면만 딱 드러낼 때 그 모습이 사진 안에서 달라질 텐데 가능하다면 간판만 취재를 하더라도 그 간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과거 대단지 사건이 됐든 뭐가 다 똑 동일하게 이제 어떤 하나의 태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한 주체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 주체의 어떤 그, 넓이와 그 깊이에 의해서 같은 사건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으로 콘텐츠를 옮겨갈 수 있다는. 이제 막 누구 막 자기 소개하고 제가 이렇게 잘해서 막 그런 막 스토리 막 얘기할 때 저는 이게 딱 들으면 너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보다 어린 분이다 저렇게 우여곡절도 많고 막 이렇게 뭐 자기 향해 어떤 목표도 막 갖고 막 열심히 살고 했는데 나는 되게 그냥 슬렁슬렁 산 것 같다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누구한테 아, 되게 뭐 어떤 뭐 열심히 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겪고 나는 이렇게 섰다든가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1년 전에 한 번 딱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그냥 뭐 없이 그냥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사소하고 따뜻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쟤는 따뜻한 집안에서 따뜻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나는 이런 나쁜 일을 겪었네 저런 일을 겪었네 하는 애들 사이에서 걔네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얘기 조금 듣다 듣고 이게 이혜인 기자님이 언니 이제 각생 산토이가 이게 나왔다 글을 써오셨어요. 윤 기자님이 한 일과를 보고 제가 같이 한번 저희 지금 받았거든요. 이거 더 손 봐야 돼요. 이거 어제 저녁에 제목이 고향이 어디예요? 제 고향은 성남시 폭풍동 박생동 삼중가입니다. 폭풍동에서는 명호원이 나중에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생동 삼중가에서 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이어 내 머릿속으로 지난 이야기 하나가 찾아왔다. 언젠가 사금사기가 됐을까? 젊은 친구와 대화중에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제 고향은 폭풍동 박생동 삼 라고 재치있게 대답하는 젊은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고향은 성남이고 태평동이며 정확하게 말하면 박생로 산부인과라는 얘기였다. 우리 애들하고 고향이 1994년의 여름은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가 도시 전체를 녹여버릴 신산인 듯 극성을 부리던 해였다. 둘째 아이 분만이를 7월 19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4살 된 큰아이 맡길 곳이 없었다. 7월 19일 오전 8시 50분. 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분만 가정에서 서러움 그리고 이제 태평동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각생의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가 같이 다 뽑아주고 언니 그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번에 언니 안 계실 때 요즘은 이제 접견도 안 된다며요. 분만하고 그치. 또 우리 시대 때 언니가 애를 낳았을 때와 또 이제 첫째 낳았을 때,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지금 낳았을 때하고 그 분위기, 환경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가 달라요. 집에 가서 집이 비었으니까 친구들 모아놓고 고스톱을 치자. 거기에 반짝반짝반짝.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막 지금처럼 달락심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꼭지랑 같이 어울려서 그쵸? 이거는 제목을 제가 쓴 거라기보다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갑생로 산부인과에서 출산 경험 있는 주부의 이야기. 주부의 이야기? 예, 예, 그렇게 달았어요. 어느 약간. 엄마의 이야기? 어느 엄마의 이야기 이렇게. 어느 엄마의 출산 기. 어느 아니, 아 주민의 이야기였다. 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썼냐? 제 고향은 태평동 각생동 산부인과입니다.